혹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안 좋은 기운을 좀 더 물리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나요? 10원짜리 3개 3사제, 일직사제, 월직사제, 강인부령이 온다 그러잖아요. 계란 있죠. 날계란. 날계란 3개하고 10원짜리 3개 해가지고 이제 밖에다 던져요. 계란에다가 이름 써서 저기 뭐야 아프신 분 이름을? 이름하고 생년월일 써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수대명 이렇게 써갖고 사거리 나가서 이제 계란을 깨요. 왜 계란을 깨냐면은 구슬하게 되면은 산닭을 잡아서 이제 살아있는 닭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의식을 해요. 그리고 아주 옛날에는 살아있는 돼지를 잡아서 땅에다 묻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돼지를 땅에다 묻을 수가 없죠. 법으로 걸려요. 지금은 이제 닭으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닭을 갖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계란. 계란에다가 이름 써서 아픈 사람 머리부터 3일 뒀다가 10원짜리 3개 뒀다가 3일 있다가 길거리에 가서 계란을 깨버리세요. 그냥 툭 던져서. 그 10원짜리는 어디다 버려요? 10원짜리 그냥 같이 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10원짜리 돈이지만 어쨌든 간에 10원짜리도 버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귀신 가지고 가라는 거니까.